서울시내 역세권 빌라촌과 낙후된 공장 밀집 지역이 투자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곳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공장들이 빼곡한 서울 물레동 일대 중공업 지역. 정부가 낙후된 중공업 지역에 고층 주상복합과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에 인근 부동산엔 투자자들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은 그나마 있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서부터 구매자들이 많이 구입하러 오시는데 매물이 없어요 지금요. 앞으로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니까 앞으로 개발을. 용산구의 한 빌라촌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신청 이후 다세대 주택 호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이제 키가 이제 한 3억 공공재개발 신청하고 나서부터 막 그렇게 거기 올랐다고 보는데요. 강북의 빌라촌은 전세를 끼고 빌라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활발합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빌라에 수요가 몰립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 수요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시중 부동 자금이 이동하고 투기가 성행하게 됩니다. 집값 정책 방안이 서민층 보금자리에 투기를 불러들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